이사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평상시대로 하거든요. 그 맞는, 그 환경과 그런 환경에 맞게끔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멘토님하고 법을 주시는데, 에너지. 이 에너지가 그냥 뭔가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주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계속 내가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게 전부 다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앞으로 그렇죠. 살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더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딱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말을 자세를. 하냐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지가 이러잖아요. 지가 발 안에서 내 내공에서 나온 힘이라니까 엄청난 거예요. 상대가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는데 나한테 어떻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내가 한마디 쏟아내는데, 물어봤기 때문에 딱 상대를 위해서 지금 쏟아내는 말이 엄청난 지금 자연의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 어려운 게 있으면 어려운 건다 풀릴 수 있어. 왜? 지혜가 나가기 때문에. 모든 걸다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바로 말의 에너지예요.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사람들 지금 말이 자꾸 헷갈리는데, 말은 에너지인데 무슨 에너지냐면 네 영혼에서 뿜어내는 에너지예요. 근데 이 영혼에 뿜어내는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하늘의 힘까지 다 같이 전부 다 섞어서 지금 나가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내 상대를 한마디 뿜어내면 뭐가 나와서 지혜가 나가니까는 내가 하늘을 좀더 운영한다 했잖아요. 신들을 좀더 운영한다 했잖아. 자연에 있는 모든 좀더 힘을 다 쓰거든요. 같이 움직이게 동시에. 내가 말 한마디 했는데, 너를 위해서. 근데 내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사인들이라지, 그죠? 내 욕심을 사는 사람들은 암만 네가 말 쏟아내도 상대가 이해가 안 돼. 지금은 그래요. 전부 다 지식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까지 상대를 이해시키고 상대를 갖다가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안 나오거든요. 왜?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전부 다 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상대를 갖다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인성을 갖췄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내가 알잖아.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말을 한마디 쏟아내면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돼가지고 우주에 있는 모든 전부 다 물질도 다 변화시키고 신들 전부 다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걸 받아들인다면 네가 그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벌떡 일어나. 네가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어려운 것도 좋아져. 이런 것도 제자가 법을 처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올 거잖아요. 근데 네가 나한테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욕심을 사는 게 아니고 나는 공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한마디 에너지를 쏟아낼 때는요 엄청난 내 영혼에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우주에 너 힘까지 가진 신에서 보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인. 그래서 후천 시대는 전부 다 사적인 데서 전부 다 공적인 단계로 들어가서 내가 공인이 되면요 모든 걸 전부 다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 그럼 공인이 되면 뭐가 돼요? 내 신뢰를 갖춰야 되지. 내 신뢰를 갖춰야 되죠. 신뢰가 있어야지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식을 갖춘 사람은 힘을 못 써요. 왜? 지식이라. 지식은 일하는 사람이지 공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성을 갖춘 사람들은 전부 다 공인이라. 공적인 사람들이고 이래서 우리의 힘을 다 쓴다 이 말이죠. 인성을 갖춘 사람 힘든 거 봤어요? 힘든 거 없어요.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전부 다 일꾼들이 돼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살다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순환시대를 지금 제대로 겪고 있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해서 산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 산다? 이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인류를 위해서 내가 평화시대를 위해서 내가 산다 이러면 엄청나게 지금 공인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 어려운 일이 안 생겨요. 내 생활도 좋아지고 윤택해지고, 이 사회도 전부 다 같이 좀더 윤택해지고, 같이 좀더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건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신량. 내 영혼의 신량이 뭐할수 있는 거예요? 말의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데 너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성을 갖추고 있는 거라. 영신들은 인성을 갖춰야지만 힘을 쓰는 거지. 지식을 갖출 때는 과거 성장할 때, 밀레니엄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금 후천 시대라. 그래서 밀레니엄 이후에는 뭐냐면 인성을 갖춰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진리에서 교육을 딱 받고 있으면요. 나는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요. 엄청나게 뛰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공적인 사람, 공인이다. 그럼 나는 공인을 사고 싶어요? 사인을 사고 싶어요? 공인. 그렇죠. 공적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나도 존경받고 우리 신들도 우리 조상님도 전부 다 어떻게 돼? 존경받는 인생을 다살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요. 차원계 왔다 갔다 하다가 엄청나게 어떻게 돼? 크게 힘이 들어가죠. 우리 제자가 공적인 제자고 나도 같이 공적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공도 입어가지고요. 우리 신들 전부 다 공신들로 바뀌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일신장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면서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스스로 이제 공부했다고 늘 그게 가끔씩 이렇게 행동하면서 머리에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번에도 이게 종업시간 마지막 날인데 내 바로 밑에 사람이 한 번씩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뭐 일이 좀 그러니까 거짓말을 살짝 한 번씩 할 때가 있거든요. 알면서도 넘어가고 저는 그래요. 그러는데 그날은 마지막 날인데 그게 되게 또 구속이더라고요. 뭐 어쩐다 할 게니
또 자기들이 난감하니까 살짝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느껴지는데 자기는 뭐 그런 걸 느끼면서도 가겠죠. 어쩔 그래 자기 모면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마지막 날인데 되게 막 내가 조금 올라오더라고 이상하게. 속으로 안 해야지 하면서도 올라오니까 나도 모르게 말을 빗대갖고 그렇다고 하면서 하여튼 막 그게 내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더 이어서 뒤에 이어서도 이게 뭐라 그러면 좋은 말이 자꾸 안 나가는 거예요 상대한테. 하여튼 그러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또 보내고 와서 굉장히 집중하더라고 그날 하루가 정시한 하루가 그런 것도 보면 일단 어쨌든 간에 멘토님 파일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더 해서 더 다져야 되는 건지 하면서 제가 이제 하고 왔는데 조금 하여튼 그날 마지막에는 그래 뭐 네, 나도 수고했다 하고 오긴 왔는데 좀 하여튼 좀 그렇더라고요. 괜찮아요. 공부하는 단계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그러니 스스로 뭐 말하면서도 아유 내가 좀 참았어야 되나 안 되겠다 하면서 참아가는 참기 힘든 그 다음에 이 마지막까지 살짝 눈속임을 하는 제 스스로 카운 하면서는 후회하면서도 또 조금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제가 어느 분야에서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한테 이제 전화 다른 일 때문에 통화하면서 그래서 언제 한번 나오냐고 묻길래 뭐 하루 언제 일찍 있다 간직하니까 아 일주일 나 찾아올게요. 그 말을 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이게 쉽지 않구나 이 생각을. 아니 그렇게 사모님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자체가 공부가 된 분이에요. 그게 생각하는 거 빨로 좀 알았잖아요. 뭔가 아 이렇게 좀 더 더 됐으면 내가 좀 더 더 부드럽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공부가 되신 분이나. 그리고 또 나를 또 빨리 또 바로 잡고 또 꿈을 하는 거죠. 잘하신 거예요. 거의 실전 공부하는 중이지. 그렇죠. 그 자체 공부예요. 네, 그 에너지를 하나 또 먹은 거야. 아 상대를 대할 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그 에너지 하나 먹은 거, 그거 공부된 거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야, 조금씩. 시험지 같은 때 시험지를 넘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그래서 저 혼자 내 스스로 그냥. 시험 불리야. 시험은 뭐 이제 그 나는 항상 시험지는 없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미션이 오고 시험지 왔다 얘기하지만은 네. 시험지는 원래 없는 거거든요. 내가 걸리면 시험지라 그래. 안 걸린 사람은 시험지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내가 걸리면 시험지라 그랬는데 시험지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항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뭔가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그게 걸리면 아달에 딱 걸리면 뭐냐면 시험지 들어왔다고 해요. 미션 들어왔다고 해요. 아버지는 미션 시험지 안 내요. 환경을 만들어 놓을 뿐이지. 근데 네가 환경을 소화 잘 못하더라도 그만큼 내 진량은 내가 얻은 게 있잖아요. 얻은 게 있으면 그냥 통치고 가야 되는데 통치고 가는 법을 몰라가지고 전부 다 통치고 안 가요. 안 가고 딱 거기 있다 발목 잡혀가지고 내가 어제 자연히 미션 보냈는데 시험 쳤는데 내가 당했다. 이거 하, 동안 그때 미션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당했다. 이리 들어가면 공부가 딱 거기서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시험을 낸 적이 없어요. 시험을 낸 적이 없어. 우리 자식 어렵게 시험을 내요. 시험에 들게 안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기독교에서 항상 했잖아요. 뭐 저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리플레이 하면은 난 니한테 시험 친 적 없다. 얘야. 근데 기독교에서 그랬잖아요. 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뭔지 모르고 하고 있더라고. 그게 바로 뭐냐 미션이고 시험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뭐냐 니한테 시험지 낸 적이 없어요. 왜? 내 자식을 골탕 먹이고 어렵게 만들 생각이 없는 거거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환경을 만들어낸 거죠. 이 환경을 만들어내가지고 네가 이것을 뭔가 좀 깨우치고 얻는 게 분명 있을 거 아이가. 이렇게 좀 공부시키려고 좀 한 거지. 내가 처리 못해서 내가 깝깝한 뭐냐면 전부 다 미션이 걸렸다고 시험지 걸렸다고 아 도안고 시험지 제대로 난다고 도안고 공부할 사람들 전부 다 뭐라냐면요. 하, 뭐 어제 시험지 걸릴 때 막 찝찝 죽겠대 막 뭐 공부도 안 되고 이러거든요. 너는 그것 때문에 지금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분별을 못한 거죠. 아, 아버지 니한테 시험지 된 적이 없고 그냥 환경만 만들고 니가 성장 발전하고 니가 모자란 게 있으면 좀 일깨워 주려고 전부 다 환경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스스로 뭐냐면 내려갔다가 전부 다 이렇게 시험을 쳤다고 했다. 아버지 시험 친 적이 없어요. 아버지 뭐냐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뭐냐면 니가 모자란 게 있으면 전부 다 일깨워 주려고 전부 다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건 있어도 아버지는 시험 친 적이 한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시험을 다 쳤다 그래. 법문이 있어서 그런가 봐. 거기 다 발목 잡혀가지고. 아버지는 시험을 안 쳐요. 네가 이걸 치고 통치고 갈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우라고 여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라고 깨우치라고 전부 다 네한테 환경만 만들어 놓은 거지 아버지는 영점이도 네한테 시험지 낸 적이 없다 얘야. 근데 그 종교에서는 아버지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맛이 없어고
그럼 나는 그 말하지. 심친 적이 없다, 야. 네가 만들어낸 거다, 네가. 네가 이걸 풀지 못하니까 네가 깝깝해서 네가 만들어낸 거지. 아버지는 네한테 시험을 안 친다. 네가 깨우치고 성장 발전하기만 원하는 거지. 아버지는 절대 너를 골탕 먹일 생각이 없다, 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앞으로 시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아이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꼭 가시면 돼. 그럼 아버지가 아, 요놈 봐라 공부 잘하네. 그럼 다음에 환경 또 만들어내고 또 성장해서 또 도와줘요. 그러면 공부 시장이 딱 차리면 중간에 뭐냐면 이제 조금 보너스도 좀 줘야지. 그럼 보너스 딱 주는 거야. 성불 딱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왜? 우리 시험 잘 치면 뭐죠? 뭐 주잖아요. 뭐 상표도 주고 상표도 주고 다 주잖아. 이게 바로 보너스거든요. 주면은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버지가 나를 갖다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칭찬하면 별로 안 좋은데, 대의자의 나를 갖다 칭찬해 준다? 우리 자식 공부 잘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성불도 많이 봐요. 큰 성불 봐. 자연이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